아, 진짜 너무 감동적인데요? 저기. 아, 진짜. 저기가 바로 제가 찾던 그 장소입니다. 아, 뭐야. 아이폰, 정신 차려. 저기가 바로 제가 찾던 그 사진 장소거든요? 그래서 이 카메라 들고 사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감동적이다. 저기에서 진짜 너무 예쁘다. 와, 날이 굉장히 많이 따뜻하네요. 제가 저번 주에는 추워서 벌벌 떨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찾아보니까 최고 기온이 8도에 최저가 마이너스 1도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 목도리까지 둘를 필요 없었는데 어쨌든 간에 전 여기 지금 망원역에 나와있거든요. 왜 나왔냐면은 친구랑 3시 30분에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새로운 채널 하나 파서 POV 컨텐츠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미리 한 2시 10몇 분쯤에 나와가지고 여기서 POV 컨텐츠를 미리 촬영하고 그 다음에 친구를 만나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여기 가방에 고프로랑 그리고 85mm 렌즈를 들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고프로를 장착한 다음에 여기 렌즈도 바꿔 끼우고 그리고 나서 사진을 찍은 다음 다음에 친구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85mm 렌즈를 이 카메라에 바꿔 끼워가지고 저는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가자. 어디로 가지? 몰라. 나 사실 망린이라 나도 뭘도 모름. 지금 카페를 찾고 있나요? 아니, 이 카페가 이렇게 많은데 사람이 더 많네. 당황스럽습니다, 굉장히. 잘 있어? 그래? 거품 보여? 일부러 한 거야? 어. 이리 와봐. 아까 카페에 있다가 지금 나와가지고 피자집이 되게 맛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거기로 가서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프신가요? 아, 네. 피자를 또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아, 네. 그러면은 이제 피자집에 가서 피자를 맛있게 꼬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건가요? 저 초록색 저거 아니야? 아니요. 초록색? 거북 공인 중개사? 아, 저거 맞는 것 같은데? 아, 맞아? 설마 웨이팅? 웨이팅? 우리 5시 20분인데? 오, 사람 많아. 사람 많아? 와, 씨. 어디지? 아, 사람 많은데? 어, 뭐야, 웨이팅인가 본데? 그의 디테일. 아니, 얘부터 먼저 먹어봐야겠다. 그렇게까지? 아, 빠이? 아이고.
저는 지금 이제 압구정 로데오역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청담에서 근처에 코스가 있어요. 제가 옷을 사고 싶어서 나왔거든요. 일단은 코스에서 옷을 산 다음에 청담 배수지 공원이 근처에 있더라고요. 거기서 사진을 찍고 싶어가지고 우선은 쇼핑을 하고 그리고 그쪽으로 가서 사진 찍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춥다. 그럼 이제 가보도록 합니다. 합시다. 코스에서 이렇게 옷을 다 샀고 제가 예전부터 회색 바지를 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드디어 샀고 이제 청담 배수지 공원으로 사진을 찍으러 가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좀 날씨가 추워가지고 특히 그 공원 쪽이 한강 근처거든요. 그래서 제가 벌벌 떨면서 사진을 찍을 것 같은데 뭐 그래도 날씨 신경 쓰지 않고 저는 가서 사진을 찍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진이 너무 재밌거든요. 날씨를 신경 쓸 겨를이 없을 정도로 재밌어가지고 이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덕길 올라가야 됩니다. 뭐 이렇게 공원 가는 길이 이렇게 멀고도 험한지 모르겠네요. 일단 가서 진짜 예쁜 사진 많이 찍어서 아주 혼쭐을 내주겠습니다. 그럼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면은 한강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맞는 것 같아. 이제 그냥 제대로 온 것 같고 이제 여기에서 사진을 한번 찍어보고 롯데타워 제가 인스타에서 봤던 그 도로 풍경입니다. 여기 사진 찍었구나. 여기 와서 이제 이 렌즈 바꿔 끼우고 고프로 체스트 메고 한번 사진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h Lord, I ain't gonna run. 이제 여기에 고프로 마운트를 찾고 지금 여기 카메라도 85mm 렌즈로 바꿨거든요. 눈부셔. 저기에 제가 노을 사진을 찍고 싶은데 벌써 해가 저기에 저물고 있어가지고 얼른 이제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진짜 너무 감동적인데요? 저기 진짜 저기가 바로 제가 찾던 그 장소입니다. 아이폰 정신 차려. 저기가 바로 제가 찾던 그 사진 장소거든요. 그래서 이 카메라 들고 사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찍고 싶었던 분위기의 사진이랑 영상을 다 찍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저녁 시간이기도 하고 배가 슬슬 많이 고파져가지고 제가 갑자기 라멘이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찾아가지고 라멘집이 있으면 거기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